오송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됐습니다. HCN 충북방송은 참사 발생 뒤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살아남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 참사 뒤 달라진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기획 보도를 준비했는데요. 그 첫 순서로 사고 원인과 관련자 처벌 진행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남궁형진 기자입니다. 오송 참사 유족과 생존자들이 그곳에 다시 모였습니다. 1년 전 물에 완전히 잠겨 형태를 볼 수 없었던 지하차도는 시설 개선이 진행 중이지만 이를 보는 심정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끔찍하기만 합니다. 무엇보다 진행 상황조차 알 수 없는 최고 책임자에 대한 수사는 불안과 답답함만 안겨줍니다. 오송 참사 일주기 최고의 추모는 진상 규명입니다. 피해자 가족이 국가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참사 1년이 지났지만 유족과 생존자들은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미진하다고 지적합니다. 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은 관련 기관 압수수색 등 사고 원인 규명과 부실 대응 실체를 밝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미호교 확장 공사 과정에서 무단으로 절개한 제방과 이후 부실하게 쌓은 임시 제방을 원인으로 보고 여기에 관여한 현장 소장과 감리단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1심에서 이들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과 6년을 선고받았지만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법의 한계를 자조할 만큼 합당한 처분에 대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 행복청과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사고 전 여러 조짐과 신고 등에 무대응한 충북도와 청주시, 경찰, 소방공무원 26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관건은 최고 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죄의 적용 여부입니다. 유족과 생존자들이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시장 등을 고소한 이후 이들의 검찰 소환 조사까지 이뤄졌지만 여전히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황. 2022년 법 제정 뒤 기관장에게 적용된 사례가 없고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서 법조계에서도 단체장 혐의 적용과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책임자가 그만큼 이 재난에 대해서 재해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경각심을 가짐에 따라서 얼마나 가지냐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실무자들이 더 열심히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실무자들도 책임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실무자들을 지휘 감독하는 책임자가 뭐 이런 모든 재난 대책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것이고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드러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고 책임자 처벌은 물론 반성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숙제로 남았습니다. HCN 뉴스 남궁형진입니다.